여러분 지속적인 불면증이 34세 이하 성인의 뇌졸중 위험을 최대 8배까지 높였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워크 박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가리켜 서서히 진행되는 자기 안락사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불쑥 찾아오는 불면증은 이렇듯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뜬 눈으로 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꺼려지던 수면제에도 자연스레 손이 가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한번 손을 댄 수면제는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성이 생겨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평소 식습관을 통해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제 없이도 꿀잠 쏟아지는 음식 3가지와 숙면을 유도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 없이도 꿀잠 쏟아지는 음식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가는 대추는 말린 다음작과 함께 쌍화차 구명으로 올려 먹기도 하는데요. 대추 중에서도 특히 말린 대추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데요.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면증에 좋은 말린 대추는 차로 끓여 먹게 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추 속 대추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 없으니까 도려내서 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추차를 맛이 아닌 불면증 때문에 드신다면 대추씨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린 대추 부위 중에서도 대추씨는 천연 수면제로 불리며 예로부터 약재로 쓰일 만큼 신경 안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신다거나 불안감과 초조함을 동반한 신경성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수면 유도 물질이 풍부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주는 대추차를 꼭 꾸준히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추차를 끓여 만들 땐 대추씨도 함께 넣고 끓인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수면제 없이도 꿀잠 쏟아지는 음식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까면 깔수록 새로운 매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양파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양파는 겹겹이 쌓인 알맹이만큼이나 그 효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불면증을 앓고 계신다면 양파가 딱 맞는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 속 알리신 성분 때문인데요. 양파하면 떠오르는 매운 향인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심신을 차분하게 만드는 신경안정제 역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양파를 4분의 1 조각만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신경을 안정시켜 한결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알싸한 향의 이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와 더불어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가 가진 불면증 예방 성분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양파의 몸통보다 양파 껍질 속에 무려 30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양파의 성분 중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성분으로 피를 맑게 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불면증과 더불어 두뇌의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양파 속 퀘르세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쏙쏙 흡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양파 껍질을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양파 껍질 차를 만드실 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째로 씻은 양파를 껍질 부분만 벗겨서 말려준다. 둘째, 건조시킨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15분간 더 끓여준다. 셋째, 색이 충분히 우러나면 껍질만 건져낸 다음 마셔준다. 어떤가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불면증에 좋은 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세 가지나 들어가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제 없이도 꿀잠 쏟아지는 음식 세 번째는 바나나 호두 쉐이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추 때 소개해드린 세로토닌 성분 기억나시나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자 저녁이 되면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변신하는 호르몬인데요. 호두 속에는 바로 이 세로토닌이 그리고 바나나 속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유에는 이러한 세로토닌의 먹이가 되는 트립토판 성분까지 풍부한데요. 결국 바나나우드 쉐이크는 숙면에 좋은 성분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특급 숙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바나나우드 쉐이크 숙면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 호두가 없으시다면 아몬드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바나나우드 쉐이크 레시피. 첫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불린 호두 8알과 바나나 1개, 우유 200ml와 약간의 꿀을 준비한다. 둘째, 바나나를 5등분 정도로 잘라준다. 셋째, 물에 불린 호두와 잘라둔 바나나,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함께 갈아준다. 그리고 넷째, 취향에 맞게 꿀을 첨가해준다입니다. 이렇게 4가지 순서만 지켜주시면 바나나 호두 쉐이크가 완성되는데요. 만들기는 정말 간단하지만 포만감과 더불어 숙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알려드린 음식과 함께 따라만 하면 잠이 솔솔 쏟아지는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 꿀팁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6가지만 추리고 추렸으니 따라해보시면 수면의 양과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에 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뇌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니 뇌는 흥분 상태에서 진정이 안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잠이 안 올 땐 스마트폰 대신 차라리 읽기 힘들고 보기만 해도 졸릴 것 같은 책을 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잠이 안 온다고 침대 위에서 게임을 하거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 뇌에서 침대는 자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침대는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잠이 올 때만 침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 햇볕 쬐기. 낮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면 눈으로 햇볕이 들어와 뇌에서 체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여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커피 조절하기.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12시간 이상 각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낮 12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수면 시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에 맞춰 호르몬 분비와 신경 기능을 조절하게 되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운동. 수면 직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하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린 숙면 꿀팁 6가지 중 여러분의 평소 습관과 겹치는 건 몇 가지가 있었나요? 만약 몇 가지가 없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새근새근 숙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수면제 없이 꿀잠 쏟아지는 음식 3가지는 대추차, 양파, 양파껍질차, 바나나, 호두 쉐이크가 있었고 숙면 꿀팁으로는 잘 때는 블루라이트 완전 차단,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커피는 낮 12시 이전에 마시기, 햇볕 쬐기, 가벼운 운동하기, 일정 수면 시간 유지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불면증에 도움되는 음식과 숙면 꿀팁을 꼭 실천하셔서 오늘 밤부터는 꿀잠 주무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 몸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 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